어땠나요, 노래? 아, 감사합니다. 입시를 이제 앞두고 있는 친구여서 조금 더 격려를 해주시면 이번 시험을 열심히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한번 더 박수 줄게. 네, 마지막으로 저희가 들려드릴 노래는 이적과 유재석의 말한대로라는 노래입니다. 저희가 좀 올드하다면 올드한 노래일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 노래를 제가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뭐 10대든 20대든 30대든 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좀 힘을 받고 가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각자만의 사정이 분명히 있고 힘들다 보니까 말하는 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이 노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싱어송라이터이자 작곡가이자 프로듀서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5, 6년 전에 감성달빛에서 공연을 이제 듀오로 했다가 5년 만에 지금 다시 오랜만에 지금 이 공간에 오게 되면서 되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. 감회가 새롭다 보니까 이곳에서 느끼는 어떤 풋풋한 느낌 그리고 그 새로운 느낌? 그 새로운 느낌을 오늘 또 여러분들 통해서 되게 힘 받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 말하는 대로 들려드리고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동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될 수 없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 내일 뭘 할지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는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